밴드를 이용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. 이 동작을 하시면 삼두근을 똑같이 자극을 해주는데, 우리 아까 했던 킥백보다 조금 더 쉬운 게 뭐냐면 앉아서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딱 삼두근만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다른 운동, 뭐 프론트에서 사이드까지 가고 뭐 위아래로 했던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승모근의 개입이 돼가지고 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, 이 동작은 승모근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. 자, 보고 따라해 보실게요. 일단은 매트에 앉아 주실 거예요. 앉으신 상태에서 이 밴드를 엉덩이 밑에 넣어 주실게요. 이렇게 깔고 앉으시면 돼요. 이거 제대로 깔고 앉으셔야 되는데, 뭐 살짝만 걸쳐놨다가 하시다가 이거 갑자기 툭 튕겨나면은 막 되게 따갑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깊숙이 넣어서 확실하게 앉아주세요. 그리고 밴드 한번 감아서 주시고요. 양손 다한 번씩 감아주실게요. 감고 허리는 쭉 펼쳐내주실 건데, 동작을 하다 보면 자꾸 등이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손으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운동을 조금 많이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앉아주시면 되고요. 나는 운동을 조금 안 해봤다,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하시면 100% 이렇게 말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과도하게 가슴을 밀어주세요. 가슴을 밀고 시작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위쪽으로 뻗어주시고요. 주먹과 주먹을 딱 붙여주실 거예요. 붙여놓고 팔꿈치는 귀 옆에 대어주실 건데, 하시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점점 모여서 이렇게 눈이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일자를 유지하고 주먹을 같이 딱 마주 보게 해주실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 올려주실 거예요. 마시면서 우리 밴드의 저항을 느끼며 90도 내려가 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위쪽으로 쭉 뻗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실 건데요. 이걸 하시다 보면은 여기 트라이셉스뿐만이 아니라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런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. 그냥 협력근이 도와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같이 써주시면 돼요. 근데 최대한 팔뚝 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실게요. 자,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것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만 해주시고요. 그리고 중급자분들은 무조건 15번 이상, 그리고 20번 정도까지 해주시고, 고급자분들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반복하셔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.